자, 오늘은 머리 자르셨네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지금 온습도를 보여줄게요. 제습기가 울고 있어요. 와. 잠시 저번에 자른 알보들 현재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눈이 트기 시작했어요. 잘 크고 있던 뜻이에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이대로 키워나가면 돼.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무늬 좋은 식물들을 모아놔봤는데, 가든킹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무늬 좋은 식물 다섯 가지를 이렇게 모아놔봤습니다. 짜잔 하는 효과음 넣어주세요. 짜잔. 입으로 말고. 아, 일단 무슨 식물인지 한번 먼저 이름부터 먼저 말하고 시작하자. 자, 이 친구. 이 친구는 입모양 보면 뭔가 익숙하지 않아? 아니요. 입모양 보면 익숙하지 않아요? 와, 정말 익숙하네요. 어디선가 본 것만 같아요. 딱갈잎 고무나무인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친구예요. 엄청 까탈스럽고 느리더라고? 근데 이게 삽목이랑 뭐 증식이 되게 어려운 편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 나도 예전에 한 이만한 개체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과습을 한번 물러 죽인 적이 있어. 그 정도로 좀 까탈스럽더라고. 이게 성장 속도도 좀 느린 편이고, 그래도 워낙 무늬가 이쁘고 이게 딱갈고무나무한테 굉장히 귀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를 잘 키우는 팁으로는 일단 흙을 많이 말려야 돼요. 저는 이제 흙이 거의 바싹 마르면 그때 물을 줍니다. 단, 공유 습도는 높아요. 집에서는 너무 바싹 말리면 공유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파리도 타거나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 비슷하게 생긴 무늬 있는 그 고무나무. 아, 벵갈, 무늬 벵갈 고무나무일 거야. 이 친구도 고무나무인데, 나 입모양이 다르지? 그냥 동글동글해. 전체적으로.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시즈베리아나 고무나무라고 하는 또 다른 무늬 종. 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입이 또 타원형이고 얘는 주걱형이에요. 그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일반 고무나무는 줄기가 매끈한데 딱갈 고무나무는 이런 이제 껍질? 입자루 껍질이 남아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이제 새순이나 잎을 보호하고 있는 껍질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자, 이 친구는 일단 저는 얘가 더 좋아요. 무늬가 더 화려하잖아요. 아우, 예뻐. 참고로 얘가 이파리를 떼가지고 입꼬지를 하시더라고. 이제 무늬종 같은 경우는 입꼬지를 하면 무늬가 사라질 수가 있어. 왜냐면은 이파리로는 무늬 유전이 안 되거든. 이 친구는 무조건 줄기 삽목을 해야 돼. 아, 대략 이 정도 사이즈면 네, 한 50에서 7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역시 비싼 것만 좋아하는 가든킹님답게. 아니야, 나 옛날에 저렴하게 샀어. 다음 식물은 작은 친구 먼저 소개할게요. 이파리가 어디서 많이 봤지? 네. 이 친구는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 바리가타. 이렇게 보면 이렇게 3단 무늬. 얘는 이제 듣기로는 이제 종자 씨앗을 파종하다가 가끔 돌연변이로 이렇게 무늬종이 나온대요. 희귀 가치가 높아가지고 가격대도 좀 있는 편이야. 나도 좀 비싼 값 들여고 샀는데 희소 가치가 높아. 그래서 나도 조금 비싼 가격에 드리긴 했는데 무늬가 워낙 이뻐가지고 만족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식물이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이 친구를 크게 키워서 꽃 피는 사이즈를 만들고 수정을 시켜서 이제 씨앗을 받아서 다시 파종을 해서 또 무늬종을 뽑아내는 게 될 거예요. 씨앗으로는 전이가 되나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전이? 이 무늬 클라리네비움 같은 경우 동남아 쪽에 그런 정보가 있어서 나도 해보려고. 문제는 꽃 피는 사이즈 키운 데까지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 걸리겠지만 진짜 오래 걸린다. 해보도록 할게요. Next. 그 다음은 무늬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무화과 있죠? 그 친구인데 무늬 종이에요. 얘는 참고로 새끼고 모주는 모주 한번 후딱 찍으러 가자. 친구가 무늬 무화과 모주입니다. 모주. 예쁘다. 원래 이렇게 한반 무늬. 이렇게 물감에 섞인 느낌의 무늬인데 저 친구는 조금 무늬가 깨져가지고 반반으로도 나오고 고스트도 나오고. 한반 무늬 모주 무화과입니다. 근데 지금 3년을 키웠는데 증식을 하나밖에 못했어. 무늬 무화과는 좀 번식이 어렵죠? 해봤거든요? 다 녹아요. 이거 하나 겨우 살렸어요. 근데 무늬가 아쉽게도 그렇게 3반 무늬가 아닌 이렇게 고스트.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노란색 잎파리로 아예 고스트가 나와버렸어. 원래 이렇게 초록색 잎이 나야 되는데 고스트랑 반반이 나온 거야.
쟤는 매물이 없는 것 같아, 매물, 이거는. 증식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러면, 과일도, 열매도. 아, 이 친구는? 무늬가 나오나요? 자, 구글에서 사진 찾으세요. 여기 넣어주세요. 무늬, 열매도 무늬로 열린답니다. 손바닥에 넣어주세요, 사진. 그래서 나도 궁금해. 보고 싶어. 열매가 진짜 무늬로 열린다고 하니까. 그 다음 친구는 얼마 전에 영상에도 찍었었던 펠로딘 누론 캐러멜 마블입니다. 왜 캐러멜 마블이냐? 신엽이 이렇게 나와서 신엽이 이렇게 약간 캐러멜 주황색이 띄어서 캐러멜 마블이라고 해요. 이랬다가 점점 햇빛을 받고 좀 환해지면 이렇게 노란 무늬로 돌아와요. 이건 대품이 진짜 멋있는 대품이? 것 같아. 이파리가 지금 뭐 이만한데 대품 뭐 이파리 이만하더라고. 이파리 한 장 이만하더라고. 덩치가 막 이만해서. 자,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이 친구 이름은 알로카시아 마크로리자 바리가타. 마크로리자가 정확히는 이제 마크로라이점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오, 또 지루한 얘기 시작됐다. 거대한 밑둥이라고 해서 마크로라이점 이란 이름이 붙었대, 학명에. 그래서 말 그대로 거대종이란 뜻이야. 참고로 이 친구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시작해서, 이만한 사이즈를 시작해서 2년 키워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고, 이렇게 한번 더 특대품으로, 이파리가 지금 이만한데 이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한 1.5배는 더 커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한번 크게 키워보는 게 제 목표예요. 이제 공간도, 하우스 공간도 있겠다. 아, 참고로 얘가, 얘 유묘해, 얘 자구예요, 자구. 오랜만에 자구를 만들었는데 자구가 이번에 두 개밖에 안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네는 이, 자구 번식을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커진다고 하는데, 뭐 알로카시아 또 다른 번식 방법 중에서 하나는 이 눈자리 보이죠? 이 눈자리들. 네. 이제 이 윗둥을 치면 이 눈자리에서 눈이 튼대요. 새끼가, 아, 이파리가 나오는데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똑 떼서 다시 심으면 이제 그렇게 증식을 할 수도 있다는데, 대신 사이즈가 작아지겠지? 모주는 죽잖아요. 모주는 이 위에 떼가지고 있는 따로 심을 심는 거지. 아. 자, 예시로 오키나와 실버 혹은 이제 무니토란. 정확히는 토란은 아니지만 국내 유통명은 무니토란이라는 친구인데, 이렇게 보면 눈자리가 터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쳐요. 네. 이게 이제 새끼를 쳐서 똑 떼서 흙에 심으면 그렇게 증식을 하는 거예요. 아... 새끼도 무늬가 아주 좋게 잘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다. 응. 그럼 얘도... 얘도 그 눈자리. 그럼 얘도 가만히 놔두면 여기서 나오나요? 얘가 더 덩치가 커지면 아마 여기서도 눈이 틀 거야.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무늬 중 식물을 고르신다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역시 마크로리자 바리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 멋있는 것 같아. 이거보다 더 커진다고 하니까 내년 여름쯤 되면 내가 내 키만한 마크로리자 바랑 같이 서 있지 않을까 싶어. 오! 기대되는데요? 나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2m짜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좋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는 무늬종 식물 퀴즈를 들고 나올 건데요. 영상에 나오는 식물 이름을 모두 맞추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분입니다. 가든킹과의 식사권? 가든킹과의 노래방 방문권? 식물 하나입니다. 식물 하나. 알겠습니다. 그럼 내려갑니다. 안녕. Ha ha ha.